잘못된 탄수화물 섭취는 현대인의 고질병, 비만을 부르고 결국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살이 찌면 혈관 속에 당과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고 결국 심장과 뇌로 이어지는 혈관을 막아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되죠.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의 결과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의 대사증후군 환자 수는 약 1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비만을 부르고 그 비만은 전신을 질병 창고로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살이 찌고 결국 건강까지 망가졌다는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힘들어. 이영자, 연진영 모녀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 나와 운동을 한다는 두 사람. 오. 아니야, 발 아파. 아직은 선선한 날씨지만 이렇게 구슬땀까지 흘려가며 운동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바로 살을 빼기 위해서인데요. 힘들어? 더워. 덥다고 힘들다고 우리야. 엄마 혼자 해. 무거운 몸 때문에 연신 숨을 헐떡이는 진영 씨. 그녀에겐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건강한 편이었어요. 몸무게도 47kg? 진짜 말랐었어요. 이쁜 몸매 딱. 이제 어디 가도 이제 쇼핑 같은 데 가도 딱 걸려 있는 옷 막 마음대로 막 입을 수 있고 착용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결혼 후 육아와 가사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식습관이 달라졌고 결국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 딸과 같은 고민이 있다는 진영 씨의 어머니. 나이가 들면서 평소보다 먹는 양이 늘어났고 결국 나이살이 찌면서 체형이 일명 거미형으로 변했습니다. 이상하게 살이 많이 쪘은 거예요. 그전에 너무 날씬해갖고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먹어도 이상한 게 살이 찌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 매일같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이영자, 연진영 모녀. 이들은 지독한 살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딸 진영 씨가 매일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중 측정인데요. 과연 운동 후 체중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을까요? 내친 김에 허리둘레도 재보는데 결과는 무려 104cm.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우울감만 늘어갑니다. 첫째가 엄마도 이쁘게 하고 같이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좀 부러져. 엄마도 좀 꾸미고 다니고 이쁘게 입고 다녔으면은 좀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막 많이 먹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왜 못 빼냐? 그럼 너가 게으른 거 아니냐? 좀 그런 거 할 때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거울 볼 때가 제 이제 후회하고. 살이 찌면서 얼마 전부터 혈관 건강에도 이상이 나타났다는 그녀. 요즘 혈당 체크가 일상이 됐는데요. 진영 씨의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기준치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입이 마르고 하고 자꾸 어지럽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누워있었거든요. 너무 안 좋아하고 병원 갔더니 당뇨가 좀 심하다고 높다고 해갖고선 당뇨 진단을 받았죠. 속상해요. 항상 맨날 이렇게 보면은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 엄청 고생해. 지금에도 이 정도인데 당이. 당뇨까지 찾아온 딸이 그저 속상하고 안타까운 어머니.
몸도 날씬하고 어디다 내놓으면 참 이쁘다 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몸매가 저렇게 돼갖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볼 때마다 아파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엄마로서 살 빼라 소리만 했지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아. 건강이 망가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딸 진영 씨. 하루빨리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데요. 처녀 때는 몸을 못 돌아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쁜 날씬한 몸으로 돌아가면은 애들하고 다시 사진 찍고 싶어요. 이쁘게 살 빼갖고 같이 웨딩 촬영식으로 해서 이쁘게 찍고 싶어요. 간절한 그녀의 소원이 이뤄질 날이 올까요? 어느덧 점심시간. 진영 씨의 식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반복된 요요로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한 후 나름 적당량의 식사를 챙기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빵이랑 밀가루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 대신 이제 탄수화물, 밥은 좀 포기를 못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야채 같은 거 이제 좀 많이 넣어갖고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군것질과 함께 무작정 탄수화물부터 끊었던 진영 씨. 하지만 탄수화물 절제는 요요를 불렀고 그 후 다른 탄수화물 대신 적당량의 쌀밥 위주로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영양소를 고려해 나물과 같은 채소 반찬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하지만 아무리 채소가 많이 들어가도 비빔밥의 주 재료는 쌀밥인데요. 이런 쌀밥 위주의 식단, 문제는 없는 걸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잘못된 섭취나 과잉 섭취는 비만과 고혈당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중에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백미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당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이나 채소와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우려되는 모녀. 혹시 중독 단계는 아닐지 흰 쌀밥을 이용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잡곡이 들어가지 않은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은 후 단맛이 느껴지는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어머니 영자 씨는 15초. 딸 진영 씨는 한참이 지난 후인 38초. 두 사람 모두 탄수화물 중독 체질의 경계와 위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은 탄수화물 적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오랜 시간 다이어트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많이 안 먹고 좀 적게 줄여서 먹었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게 지금 너무 놀라워요. 중년 여성들의 평생 고민, 지긋지긋한 뱃살. 나이가 들수록 살은 더 잘 빠지지 않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가 감소함에 따라 신체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에도 취약해지면서 성격이 예민해지고 식욕도 왕성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몸은 본능적으로 흰쌀밥,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탄수화물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50대, 60대가 지나면서 그 비율은 70%를 넘어서고 그중에서도 완경기 여성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히 치솟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당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을 지속해서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인데요.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살은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고 비만과 당뇨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살이 찌면 내분비계 교란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 인슐린 분비량은 늘어나면서 췌장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이 혈관에 문제까지 일으켜 심각한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